들어오세요. 네, 들어와요. 괜찮아요. 아, 100개 팬가요. 고맙습니다. 오직 오님 별풍선 100개 오우야스. 오직 오님 고맙습니다. 아, 나 오늘 킵도 엄청 많이 썼네. 자, 매너 채팅을 바랄 필요가 없고 처음에 그냥 얼른 팬 채팅을 하면 돼. 일단 앉으세요. 일반인이에요. 앉으세요. 아, 잠깐만. 원래 마스크를 여기 서 있어 보네. 서 있어 보네. 얼굴 나오지 말고 앉지 마. 얼굴 나올 수 있으니까.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피퓨저에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일단 가면이란다. 마스크를 씌우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마스크를 씌우냐? 옛날에 일반이 이렇게 오시면은 마스크 씌워서, 왜냐면 얼굴을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얼굴만 보고 아 내 스타일 아니네 나가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뭐 이 매력을 좀 느낀 다음에 그러면은 얼굴도 보고 하면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사람 얼굴만 보고 판단하고 하는 시청자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씌워드린 다음에 좀 적응하는 시간. 바로 얼굴 캠 이렇게 방송 경험 없잖아. 네, 경호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데? 그건 자꾸 아까부터 지금 못생겼는데 못생기긴 했어. 아 장난이고. 일단 자기소개 좀 해줘봐. 안녕. 본명가와. 저는 21살이고요. 서울 살고 여자고 착하고 그냥 일반인입니다. 안녕. 그냥 일반인이야. 21살. 일단 뭐 자취하니? 혹시? 네. 그 비매너 하는 사람들 일단 내 약속을 했어. 이 게스트 오시기 전에 비매너 하는 사람 강퇴시키라 했거든. 아 그러니까 내가 관리해준다 했잖아. 그냥 욕은 먹으라고 있는 거야. 관리하지 마세요. 네. 원래 여기 오면은 막상 그냥 말만 그렇지 오면은 끝이야. 맞잖아. 그냥 욕해. 그냥 못생겼으면 못생겼다 욕하고. 근데 못생기면 너가 김태희가 아닌 이상 욕을 먹어야지 근데. 진짜 못생겼다. 그지. 아 장난이고 팬가에 고맙습니다. 팬가에 감사드리고 비매너 채팅은 매니저분들 좀 관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내 방송 그 뭐 얼마나 보고 이렇게 얼마나 봤어? 별로 못 봤어요. 응? 별로 안 봤어요. 아 근데 왜 근데 그 게스트 왜 나와달라니까 나와준 이유는 뭐야? 팬이어서. 팬이어서? 네. 언제 뭘 보고 팬 됐어? 로겐 춤추는 거. 남순 로겐? 네. 그걸 유튜브에서 봤어?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아 그거 이렇게 쬐기도 이거? 아니 그 진짜로 추는 거? 부산에서 신호등에서 아 그 영상 그 영상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 영상 링크 아 그거 부산 야방 아 요거 말하는 거 같은데 네. 부산 야방 남순 그 이게 저거 뭐였지? 남순 부산 해운 부산 남순 로겐 한번 가봅시다. 해운대 요거 아닌데 맞아 이거 이 어디 부분이지? 신호등 다 잘렸나? 이거 아닌데 이 링크 아닌가? 그 이거다. 아 요거야? 응. 아 이거였어? 응. 아 요거 보고 아이유 왔어? 저 아이유 왔어요 여기? 뭐 아이유? 아이유? 그 아이유 아니요 아이스크림 하나 드실래요? 아니 나쁜 사람 아니고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제 무쌍의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 21살이요? 저 아프리카 TV 한 사람인데 남순.
아 이때 아 이거 보고 팬이 됐어. 이거 보고 아 이때도 이때 그 기자님 앞에서 여기서 또 쳐 내가? 아 예찬스야 고맙습니다. 안경 쓴 사람. 야 치킨. 갑자기 나 물 한 다 음료수 아, 잠깐만. 아. 그 사람 정색하고. 아 진짜? 치킨 이따 와줘. 아 감사 와 냄새 감사합니다. 난 못 보겠다. 이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머리가 타이. 길었어. 타이. 이때 머리가 길었는데 지금 약간 빙구됐거든. 어. 약간 빙구돼가지고. 아 저거 저때 영상을 보고 팬이 됐구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때? 웃어? 아니 왜? 아니 말을 해줘야지. 어 좀 키가 조금 클 줄 알았는데 좀. 작아가지고 넌 몇인데? 66이요 66? 별 차이 안 나던데요? 지랄하고 있네. 66이면 차이 많이 나. 차이 안 나던데? 14cm 차이 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나던데? 아 100... 아 배야! 아 배명승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 키 몇 남자 만나는데? 80? 80? 내가 딱 80인데? 내가 딱 80인데? 이게 얘가 잘못 봐서 그런 거. 아무튼 이거 보고 팬이 돼서 게스트 나오게 됐다. 게스트 나오게 됐는데 여기 와서 여기 오면은 컨텐츠 같은 걸 해. 컨텐츠 같은 걸 하는데 솔직히 그냥 컨텐츠 같은 거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야 그럴 수도 있잖아. 뭐 할 생각이 나올지 몰랐지. 그냥 불러서 온 거지. 네. 그래? 근데 뭐 노는 거니까 놀 줄 알죠. 놀 줄 알아? 네. 놀 줄 아는 애가 추리닝일 거 아니야? 아니. 또 추리닝도 존내 웃겨. 개웃긴 게 뭐냐면 얘가 이 톰 브라운에다가 이거 톰 브라운 맞지? 네. 톰 브라운 짭인지는 진땡인지 모르겠어. 톰 브라운. 짭퉁인데요? 어? 짭퉁인데요? 아 그 알바 쓰레빠고 이거 톰 브라운에다가 삼 이리 와봐. 아 왜 그래? 아디다스. 아니 조합 뭐야 이거? 저, 아니 어? 그냥 골라 입고 나온 거. 투머치야? 아니 그냥 골라 입고 나왔어요. 어 아 그러니까 여기 올 때 진짜 예전에도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을 때 항상 그랬어. 여기 올 때 그 동네 마실처럼 와가지고 내가 막 의상 체인지를 많이 했었거든.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안 해. 이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뭐 21살이고 이제 아프리카 좀 주로 봐? 네. 누구 제일 자주 봐? 봉준. 봉순이구나. 어 봉준. 너무 귀여워요. 와 여자 맞지? 여자들 봉준이 귀엽다는 여자들이 엄청 많어. 진짜 귀여워. 만 사귀재 여자친구 없이. 어 그럼 좋죠. 어? 귀엽잖아요. 와 씨발 그 도시 그럼 봉준이로 살아야 돼. 봉준이로 살아야 돼. 살이 좀 찌고 이렇게 해야 되나? 토실토실한 걸 좋아하는구나. 네, 토실토실. 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살면 안 되겠다 여기서. 봉준이야 나야. 굳이 고르자면. 봉준이? 응. 아 진짜로. 실제로 안 봤지만. 저 봉준. 이 나라 족 같아서 못 살겠다 진짜. 아 진짜 봉준이가 인기가 많아. 어. 진짜 그렇다고 근데 또 전화하긴 그래. 이 새끼 전화 게스트 나올 때마다 역캠이나 일반인이나 나올 때마다 봉준을 자꾸 찾으니까 내가 방송 중에 봉준한테 계속 전화를 했었거든. 아 그래요? 어. 전화하고 싶니 혹시? 네. 하면 되지. 나 얘가 얘기할 줄 몰랐으니까. 사박공님 발품성 280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무 사박본이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혹시 방송 중인가? 내가 봐봐야 돼. 방송 중이야? 아 어머나 오케이.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묵박이 형 고맙습니다. 안 받으면은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형들이 좀 이렇게 뭐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게스트가 팬이라니까. 내가 볼 때는 100% 배구 중일 것 같다. 100% 배구 중이다. 또 마, 또 봉준이가 그다음 또 누구 봐. 나도 보고. 지혜 그 이쁜 외지레가 여자 팬 또 다 갖고 있지. 또. 또. 두배. 그 그냥 그래라 너네 그러면 안 돼. 개새끼들아. 안 돼. 안 된다. 나다. 안 봤네. 외지레는 통화 하지 말자. 여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맞지? 조건님 별풍선 네. 300개 오후 야스. 조건 형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3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형이라니? 먹고 사는 게 이래. 너 일 안 하지? 네. 응. 먹고 사는 게 이래. 21살 때는 일 안 하지. 안 할 나이야. 일하 이런 뭐 지금 뭐 하는 건 아예 없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 집에서 이제 용돈 받고. 네. 자취는 해? 네. 와 어이가 없다. 자취는 뭐 왜 자취해? 돈을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주시고. 네. 뭐 너가 뭐 일도 안 뭐 공부 아니 그러면? 지금? 아니요. 그럼 뭣도 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나가서 살고 싶어서 나가 사는데 이제 어머니께 부모님께서 이제 돈 대주시고 남의 가정사까지 뭐라 하고 싶진 않지만 굳이 이유가 없는데 나가서 사는 이유는 동거 아니? 아니요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근데 집을 더 자주 가요. 어? 집을 더 자주 가요. 본집을. 아 본집을 자주 간다. 남친 어디 갔을 때? 친구들 많이 모이고. 그리고 친구도 없을 때는 집 가고. 아, 집 가고. 보통 아 그렇구나. 놀 나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얼굴을 좀 공개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일단 내가 잠깐 이제 게스트 오면은 얘기를 좀 나누는데 이제 내가 혹시 여기 온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혹시 BJ에 관심 있니? 그러니까 BJ 관심은 있는데 뭐 생각은 아직 안 해봤어요. 뭐 누구나 그래서 그래 하긴 누구나 BJ라면 한번 이제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목이야? 아니 재밌다 방송. 아 재밌지. 보는 거 재밌지.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려면 이제 또 처음부터 그렇지 막 사람들이 많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막 걱정이 돼서 못 하는 거지. 제 또래들 다 하고 싶어 하고. 맞지 니 나이 때 요즘엔 유행이니까 그렇지. 얘기해봐. 다 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하고도 싶고 근데 이제 선뜻 못 하는 거죠. 그렇지. 맞아. 이게 어떻게 발판이 있지도 않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조명은 이렇게 돼 있고 컴퓨터 이렇게 돼 있고 컴퓨터 이렇게 돼 있고. 아니 너무 못생기게 나와. 일단 미안한데 면상 안 깠어. 그 다음 반응이 나는 좀 약간 이 마스크 벗으면 그 후폭풍이 약간 살짝 두렵거든? 저도요. 살짝 두려워가지고 지금 네 마스크를 빨리 벗길까 그냥 내가 욕처먹을까 생각 중이야. 약간. 시청자를 유지를 할까 지금 시청자가 그래도 6,000명 계시는데 6,000명을 유지를 할까 아니면 얼굴 공개해서 4,000명으로 떨굴까 약간 욕을 먹을까 약간 생각 중이야. 살짝 약간 이게 막 뚜껑 열면 약간 별거 없는 거 알잖아. 소문난 잔치집 먹을 거 없다고. 어떡하냐. 아니 농담이고. 그래서 비준생이긴 한데 일단 BJ 준비생 내가 네가 한다면은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 뭐 알려주고 오늘 게스트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로 근데 BJ 준비를 하려면은 솔직히 여자면 댄스도 좀 돼야 되거든. 뭐 노래나 뭐 이게 좀 끼가 있어야 돼. 노래는 못 하는데 춤은 잘 춰요. 와 이 뭐 춤 잘 춘다고 하기도 좀 약간 그거 그런데 춤은 잘 추는데 원래 약간 밑밥 못 깔고 잘 추면 반전인데 진짜 너 기대에 미칠 수 있겠어? 응. 와 진짜 아니면 나 미친놈 될 수도 있어 진짜. 나 열 받아서. 춤은 잘 춰요. 그래? 그럼 춤 한번 봐볼까 지금 갑자기? 갑자기? 어떤 거요? 어떤 거? 원래 춤 잘 추면 아무 노래나 틀면 딱 원래 탁탁 나오잖아. 요즘 노래는 솔직히 뭐 대세는 뭐 뿜뿜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뿜뿜. 잠깐만. 아 여자 너무 귀찮게 하네 진짜. 그만 좀 보내라. 아씨. 자, 가자. 뿜뿜. 아 나 이거 쳐본 적 없는데. 뭐 쳐본 적 없다고? 그냥 해볼게. 아니. 하지마. 아 왜요? 아 잘한다니까요. 아니 쳐본 적이 없는데 하지마 그러면. 진짜 잘해. 쳐본 걸 하자고. 진짜 잘해. 방송은 내가 알아 그래도. 아니 나 이거 진짜 잘해요. 안 쳐봤는데 해보 할 수 있잖아. 오케이 알았어 가자. 따라할 수 있죠?
어, 아. 아, 안무를 틀어주진 않아. 안 그래도 괜찮아요.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가자. 어. 지금 쳐요? 어, 지금 저 빨리 불타는 템이 사용해야 되겠다. 갑자기? 그, 면상 따면 떨어지니까. 일어나요? 지금 추천이라도 받아놔야죠. 일어나요? 어, 일단 준비, 어, 준비해놓고 있어. 준비해. 준비하는 과정을 좀 찍자. 잠깐. 아, 근데 몸매는 너 되게 좋다. 아, 고마워요. 어. 아, 되게 말랐네. 어, 말랐어요. 어. 와. 네. 이 가디건 이게 벗으면 뭐 있어? 너 좀만 올려주면 안 돼요, 카메라? 허벅지까지만 나오게? 허벅지까지만? 네. 네가 뭔데? 네가 뭐 방송을 알아? 아, 이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다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자르고. 그럼 옷, 뭔 말? 아, 그럼 옷이 이뻐야 돼. 옷 이뻐요. 이렇게만 나와도 돼요.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위로. 넌 제재만 없었으면 진짜 내가 와사바리 털었다, 진짜. 와, 진짜 아프리카 좋아진 게 너무 감사해. 아니, 근데 이게 뭔데, 이거는 가디건 이렇게 딱 걸 하면? 아, 그게 그거 아, 민망하다. 아, 옷 그거 가지고 나네 하는 것도? 아, 그거 다시 입어, 다시 입어. 아, 네. 어, 욕 먹겠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자, 추천한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아, 어떡해. 예, 네, 추천한 즐겨찾기. 일단 몸매가 좋, 아니, 다시 입어. 왜요? 아, 내려놔, 그럼. 땀 나가지고. 아, 잠깐만. 알았어, 여러분들 빨리 칠게요. 견해 네. 들어봐. 아, 들어봐. 땀이 나는 데가 다른 데 나지는 않을 것 같아. 들어봐. 아, 갑자기 안내 나면 나 탱 때려서 내가 민감해. 코에 민감했어 내가. 들어봐. 이렇게. 안 돼요. 만세. 안 돼요. 나도 뿌려줘. 그러니까 나부터 뿌려. 어. 만세. 근데 진짜 냄새 진짜 민감해. 나 안내 나다 주탱이 꽂은 적 있어 진짜 여자. 아, 시원해. 여기 났구나? 여기 났어. 시원해? 네, 아, 너무 좋다. 좋아? 역시 내가 진짜 역시 알지. 그래. 자, 그럼 뿜뿜 한번 갈게요, 뿜뿜. 어, 뿜뿜 하면서 이 마스크 내려놓자. 아, 진짜요? 알았죠? 어. 갑자기? 추면서? 뭐 미는 거야, 유행이 갑자기? 자, 간자, 간다. 어. 나 옆에서 지켜볼 건데 괜찮아, 민망해 안 해도 돼. 어, 노래 좀 크게 틀어줄게. 아, 원래 이 춤 맞아. 오, 나오네. 잘, 오나, 오, 나오는데? 가까이요. 니가 그래야 가, 여기까지. 봐봐. 야, 아니 진짜 어, 야 합격. 아, 합격이래 형들이. 흉선은 타고 났대. 근데 왜 마스크 안 벗어? 아, 벗지 마. 마스크 왜 안 벗어? 아, 벗으라고요? 아, 마스크 이제 공개할 때 됐지. 이제 마지막 한 번 이게 리듬 탄 김에 지금 평가 좋거든? 그래요? 섹시 춤 한번 가자. 너 여기서? 아, 뭐 여기서 뭐 어디서 해? 뭐 어디가? 어떤 거요? 네 섹시 춤 아는 노래 뭐 있어? 현아. 현아? 현아 가자. 현아 뭐? 현아는 짧게 뭐? 체인지? 아니요. 그럼 뭐? 아이스크림? 아니요. 그러면? 빨개요. 아, 빨개요? 자, 빨가지 준비 되셨죠? 갑니다. 더 쿨하게 더 하얗게 Let the lipstick 좀 더 빨갛게 쿨하게 더 하얗게 Let the lipstick 좀 더 빨갛게 오, 뭐야? 와, 눈만 빼봐도 되네. 와, 진짜 좋아.
아니라 그 대놓고 나온 대놓고 그냥 나 BJ 이제 BJ 하고 있어요 사실. 사실 BJ 하고 있어. 아니면 아이돌이에요. 이렇게 나오 이 정도야 거의 수준이. 좀만 더 뿌리면 안 돼요? 어? 좀만 더 뿌리면 안 돼요? 그래요. 냄새 살짝 올라온 것 같아. 와 진짜. 아 진짜 들어봐. 아 내가 뿌려. 아 네가 뿌려. 네가 뿌려. 네가 처음이야. 여기 내 앞에서 네 배 뿌린 여자는. 아 그래요? 어. 고마워요. 어, 네가 처음이야. 아니 진짜. 아, 근데 진짜 의상만 조금 좋았어. 너 괜찮은데 이제 얼굴을 좀 공개해야 되겠죠. 춤도 좀 어느 정도 봤으니까 좀 얼굴을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좀 뒤로 돌아줬으면 좋겠어. 돌으라고요? 갑자기. 갑자기. 화장해도 돼요? 화장품 어디 있어? 가져왔어? 뭐 톡톡만 할게. 어, 톡톡 해야지. 네가 딱 어디 묻을 것 같은 거 좀 해. 하나 둘 매 이거 둘이 아는 사이 아니냐? 그런 의혹은 3년째 있는데 뭐 어디 뭐 엔터에서 뭐 끌어왔냐 돈 주고 섭외했냐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난 방송을 접겠다 얘기했으니까 뭐 아는 사이는 뭔 아는 사이예요. 네. 그럼 일반인 게스 맨날 하지. 어. 사실 나도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한번 봐봐야 되겠다. 못생겼으니까 나오지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아 근데 하긴 그렇게 안 못생겼는데 우리 캠이 좀 언제부턴가 좀 사실적으로 좀 변하긴 했어. 뭐 어떻게 해줘야 되지? 망했다. 네가 망한 게 아니라 내가 망했어. 네 얼굴 공개하면 나도 이제 또 시청자 떨어질 거 내가 망했어. 망할 게 아니라. 똥나 비트 어 남투코인 존나 떡낭 예상이야. 괜찮아 진짜 농담이고 어. 그만 고쳐. 원래 존나 개떡칠로 보이니까 진짜. 자 일단은 팬채팅으로 잠깐 갈게요 형들. 어 팬채팅으로 한번 갈게요. 자 됐어? 네. 준비됐어? 알았어. 자 돌아라. 이쁘다고 괜찮은데 팬아 고맙습니다. 이쁘대. 봐봐 아이 채팅 봐봐요. 채팅이야 불안치네. 아니 올랐어 시청자가. 봐봐 지금 몇 명 있는 줄 알아? 몇 명 있냐? 이 형도 몇 명이야? 내가 아까 중계방이 여기 중계방이 3,000명이었거든? 그러니까 본방이 지금 5,500명 있는 거야. 그러니까 8,700. 근데 어. 아 비슷비슷해. 원래 네가 진짜 못생겼잖아? 그럼 바로 2,000킬이 그냥 훅 빠져. 진짜 무슨 뭐 바람 몰아치듯이. 아 진짜? 진짜. 어 근데 네가 이걸 유지하는 거는 어 나쁘지 않네. 어 이쁘네. 말했잖아. 네가 김태희가 아닌데 뭐 어떻게 사람들 다 보는 눈이 다르지. 캠을 또 옮기고 싶다. 어딜로? 나 옆태가 이쁜데. 옆태 너무 앞태인데. 아 옆태 때릴까 진짜. 여기 봐야 되겠다. 옷이 문제야 옷이. 옷이 왜요? 응? 옷이 문제야. 아니 이나 씨 반바지 입고 올 수도 없고. 오빠. 이나 씨 아 그 이제 반바지 입으면 미친 짓이지. 그래서 이제 BJ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아까 먹었어요. 어, 몇 시? 10시? 배고파 안 배고파? 조금 배고파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네. 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어 뭐 컨텐츠를 여기서 지금 뭐
이따 밥 먹고 얘기할게. 나도 지금 밥 먹은 지 오래했거든? 2시 반인데 어, 밥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할게. 아, 의체 안 해. 절대 안 해. 의체 안 해. 이제 의체 하는 거 버려. 와, 진짜 못생겼어. 어? 진짜 못. 아, 진짜 그래. 네가 못생겼다, 못생겼다 하면 진짜 못생겨 보인다니까? 자리 바꿀래요? 어, 자리 바꿔. 응. 자리 바꿔. 뭐 내 쪽이 내가 내 쪽이 더 이쁘게 나오는 거 같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방송 많이 봤네. 방송 많이 봤어. 어떻게 알았지? 응, 올라와. 가. 야, 너 또 쪼까란 게 또 가방. 이거 그거 아니냐? 이거 내가 발렌티노. 이거 내가 임선비한테 내가 발렌티노 가방을 선물로 해주지 있거든? 이거 내가 100, 그때 130인가 썼었는데 이거 얼마야? 별로 안 하는데? 이거 한 60, 70 하지? 응, 60. 남친은 사줬어? 아니, 제가 샀는데요. 그래? 자, 일단 팬 채팅 풀게요. 예. 그러니까 채팅 관리만 해주고, 어느 정도, 이게, 그러니까 셋드립, 다시 한번 설명하면 셋드립, 성드립, 뭐, 장애인 비하, 뭐, 여성 게스트 비하, 이런 것만 날려주시고, 어느 정도 뭐, 별로 뭐, 좀 내 스타일 아니네. 못생겼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참아야 돼. 맞아요. 이제 공주병, 맞다. 공주병 걸렸어. 카톡 이름이 일단 공주였어. 걔 공주, 씹공주병, 여왕병 걸린 애라서, 이쁘다고 안 해주면은 멘탈 나가래요. 어. 아 맞아. 어 맞다. 맞아. 아 속눈썹 붙이고 올 거야. 어? 속눈썹. 속눈썹? 응. 저 마스카라 안 하거든요. 속눈썹 붙이고 올 거야. 그럼 좀 더 이쁘게 나올 텐데. 아니 뭐 그거. 돼지처럼 나. 너 말랐어. 얘가 진짜 얘 어느 정도냐면은. 아, 제이마스터님 별풍선 1432개 아, 제동마스터님 고맙습니다. 아 천사 뭐야 제이마스터? 제이마스터? 제이마스터면은 만식이? 아닌데 만식이 아닌데? 제이? 형님 감사합니다. 통크팽을 감사드립니다. 하, 제이? 제이가 아! 제이 그 낮에 방송하는 제이? 나랑 방송했던? 어? 아 자꾸 킬 뭐 하지마 자꾸 지금 뭐 당연히 춤추다가 하는 그러지. 얘가 얼마나 말랐냐면은 너가 돼지라 했잖아. 시청자들 좀 이해가 안 되잖아. 허리 둘레만 한번 재봐도 돼? 어? 네. 어, 이리 와봐. 진짜 말랐는데 지가 지금 아, 난리치는 거거든? 뚱뚱하게 나.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아 진짜 매, 채팅 강퇴하지 말고 욕하게 냅둬 그냥. 재수 없어. 말랐는데 뚱뚱하다 하니까. 그냥 욕해요 그냥. 이게. 돼요? 아 이거 너무 두꺼운데 옷? 와 진짜 뭐? 뭐 옷이 뭐가 두꺼워? 뭐 입었어 안 해? 아니요. 아무것도 안 입었어? 네. 오이씨. 잠깐만 방송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뭐 아무것도 안 입었대. 좋댔다. 정지시키러 왔다. 자객이다 자객. 자객. 자 잠깐만. 아무것도 안 입었어? 아니 지은 일 보여줘. 다른 건 입었을 거 아니야. 소금만. 아이씨 그건 아니 그래. 어 아이씨 놀랬네. 아 제가 허리만 봐볼게. 허리만. 살 떴는데 2kg. 알았어. 여기. 야 좀. 여기 이렇게 잡아봐. 어 여기 아니 여기 저 잡아봐 이렇게. 여기요? 아니 이렇게 잡아봐. 자꾸 돌려봐. 숨꽉 진짜 숨꽉 와 그렇게 하니까 21인치 19인치까지 되네. 힘 빼 적당히 빼. 어 조금만 힘 줘. 안 보여. 22.9인데 힘 빼면은 내가 볼 때 23.34 될 것 같거든? 너 23이면 개미 어린 거야. 아니에요. 20인치? 아니야? 20인치 정도면 이쁜 거지. 지금 내 방송에도 여성 팬분들 많거든? 아 그래요? 너 말 조심해라. 남자들은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너 물어 뜯는다. 자기 허리 이제 보면서 이제 내 방송 보면서 한 30인치인데 저 샤발려 짜증 날라는데 어떻게 미안해요. 짜증 날라지. 아니 자 밥 좀 먹을게요. 이게 어 꼬리찜. NS 하오예님 별풍선 1414개 오우야스. 잘 먹게 형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게 형님. 고맙습니다. 하, 역시 하이타이 형님. 하이타이 따라해봐. 하이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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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잘 먹겠습니다. 중국어 할 줄 아니? 이게 뭐예요? 꼬리찜.
꼬리집 뭐 죽는 거 아니야. 어. 남쪽 사는 형 하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게스트랑 일단 오늘 뭐 게스트를 하는데 야 뭐 게스트를 뭐 뭐 안 하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봤으니까. 근데 같이 밥 먹 같이 밥 먹는데 같이 밥 먹 같이 밥도 먹고 하면 좋잖아요. 이따가 뭐 밥 먹고 이 친구가 아 난 뭐 괜찮아요 뭐 반응 괜찮으니까 여기다 좀 놀래요 이렇게 하면 하나 정도 하고 이렇게 할게. NS 하오예이님 별풍선 282개 오리아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형님. 저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너는 BJ 만약에 하면은 BJ 명은 뭐 생각해본 거 있어? 명? 네. 뭐? 설. 설? 설 설리? 설리? 설 어, 설리? 이름이 너 본명이 설리야? 아니요. 근데 왜? 설 설자 들어가는 이름이 이쁘더라고. 설. 설 아 설 아 서 아 약간 막 그지 뭐 BJ 아프리카 BJ도 뭐 봄설이님도 있고 뭐 설화도 있고 이설 그분도 어 이설도 있고 진짜 이뻐 어 또 다 되게 어. 많아요. 설은도 설사 설거지 설거지 아이씨 설거지 네 묻는 포인트가 보는데 느꼈는데 진짜 잘 웃네. 그냥 별것도 아닌 거에 별것도 아닌 거에 웃네. 설리? 설리? 설리 괜 설리 있지 않아? 설리 있어. 설 설구경자 설사검교 근데 이게 아플까 채팅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문화니까. 설리도 괜찮네. 원래 내 방에서 이제 내 방 게스트 나와가지고 BJ로 데뷔하는 사람들이 있어. 많이 있는데 어, 닉네임을 내가 또 지어준 사람도 있어. 지어줘요. 우리 시청자들 형들이랑 설사 하자라고. 네가 뭐 설리야 죽여봐.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아니 우리가 어 뭐 여순이도 있고 막 여순이 지어줬었잖아.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민심이 안 좋아서 나랑 엮여가지고 닉네임을 지어버리면은 또 탑박이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네 방식대로 지어라. 이름 없음으로 처음에 방송 킨 다음에 닉네임 지어달라 해. 설지. 설희? 아 되게 많다. 왜 여기 이거 하고 싶은 이유는 이제 방송 돈 벌고 싶은 거야? 아니면 좀 인기를 얻고 싶은 거야?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사랑. 사랑? 솔직히 제 나이에 돈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돈 있어서 뭐해? 돈 있어서 그럼 뭐해, 그지? 시계도 진짜 무슨 아 무슨 소리야? 올라봐. 설치료. 돈 있어서 뭐해? 돈 시계 사내래. 이거 가방. 내가 산 거 아니에요. 가방. 베르사체. 돈 있어서 뭐해? 어디다 써? 어? 자기 치장에다 쓰겠지. 돈 있어서 뭐해? 샤넬 차고 있네. 아니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이모한테. 이모 전화해. 우리는 진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믿어. 진짜 이모한테 받은 거야. 막내 이모한테. 왜 무슨 어떤 선물로? 너가 뭘 잘했는데? 이모가 끼고 있었는데 이뻐가지고. 뿌렸지. 도벽 있지. 달라했어요. 이모는 어디 간 줄도 모르고 있게 이러고 있겠네. 방송 보시면은 얘가 가지고 있어요 이모님. 예. 60이라고요? 와 60이면 비싸네. 뭐가? 시계. 이게 왜 60이에요? 몰라 나도. 그럼 60이라고 하네 뭐가. 60 아니야. 그래서 주위 친구 아는 BJ는 좀 없어? 실제로? 여기선 없어요. 박수 한번 해. 왜요? 소개시켜줘. 어딘지 알 것 같아. 소개시켜줘. 아니 왜? 아~ 왜? 나한테 좋아. 저도 좋아요. 만 명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아니 너 그래서 누구 몇 명 아는데? 여자야? 네. 여자 이뻐? 진짜 이뻐요. 사진 한번 봐봐. 진짜 봐요? 나만 봐봐.
아 없어요 사진. 왜 안 보여주는 거야? 아니 그냥 진짜 저 사진은 없어요. 어디 그래? 어디 플랫폼인데? 아니다 아니다 말하지 마라 괜히 해가지고 뭐 딴 막 진짜 안 좋은 플랫폼이면은 괜히 얘가 나와가지고 막 이미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먼 친구예요? 응? 먼 친구. 몰라 허언증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확인 못 해봤으니까 그거를 뭐 허언증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 얘기할 순 없지. 남자 BJ를 어디서 실제로 본 적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어요. 막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주로 뭐 하고 노는데? 강아지랑 놀아요. 강아지 키워? 네. 그래서 어쩐지 이름이 뭐 계속 이름이 좋아. 막 할띠? 할띠? 하러? 하 할터? 뭐? 할 저를 할냐고요? 어. 누가요? 이름이가 강아지. 아, 아 네. 내 옆에 똥 싸고. 너 옆에 똥도 쌌어? 응. 내 옆에 똥 쌌는데. 수컷이라 그래. 너는 암컷이야? 네. 대로 이어가 보자. 결혼시켜요. 어. 아니 진짜 쟤도 한 생명체로 태어나서 대로 이어가긴 해야지 이름이 또. 중성화했는데 내 딸. 나도 해야 되나? 모바일로라도 한번 켜보지 방송. 모바일이야? 응. 아 했던 적은 있었죠. 인기 많았었어요. 너? 네. 난 처음 봤는데? 아니 여기서 말고. 아니 또 그런 쪽 말고. 좋겠다. 그냥 얼굴만. 좋겠다. 근데 아무도 시청자 막. 오늘 유튜브 영상도 지워야 되고. 두 명 있었나? 또 지수미가 개념글 썰어야 되기 바쁘겠구나. 아니요 그냥 생얼로 심심해서. 아니 어딘데? 읍이라고 얘기해봐. 읍이 뭐예요? 읍읍 그 있잖아. 읍읍? 뭐 읍읍. 내가 남이잖아. 남순이잖아. 아~ 그러면 뭐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칭하기 이제 좀 어려운 자리군. 아 자리 여기서 있... 켰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아 뭐야. 이름 닉네임 뭐였는데? 치면 나올 거 아니야? 영상 남아있을걸? 아니요. 탈퇴했어요. 몇 명 봤었는데? 많은 게 10명? 개인기. 돈 좀 땡? 그때 벨프소 많이 터졌어? 아니요. 그래? 알았어. 친구들이랑 같이. 저 중학교 때. 응? 저 중학교 때. 아 5년 전? 응. 아 그때는 내가 방송을 시작했을 텐데. 그때. 아 그래요? 응. 그 중학생도 방송하는 사람들 많아. 응. 진짜 그냥 재미로. 아니 재미롭게 하는 애들 많더라고. 응. 귀가 차고 코가 차더라 진짜. 응. 근데 자꾸 그래 채팅방에서 성형 얘기가 좀 나오는데 성형을 너는 했어? 남순아 게스트분 앞접시 하나만 가져다줘. 나 괜찮아. 아 어 막내야 앞접시 좀 줘. 성형을 했다면 뭐 넌 숨기는 편이야? 아니야. 어디 했어? 눈, 코. 눈, 코? 그리고 지방 이마에 넣는데 빠져가지고 다시 하러 가야 돼요. 봐봐 옆에 봐봐 이렇게 옆에. 잘 됐는데? 여기서 더 넣으면 안 돼. 안 돼. 왜요? 하지 마.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 메텔이야 메텔. 진짜. 메텔? 어. 그 약간 옆으로 돌아봐 살짝. 여기서 이마를 만약에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문신이나 성형 같은 건 중독이라 그랬어. 너 눈에는 빠져 보이잖아. 내 눈에는 지금도 아직도 좀 과한 게 아니라 조금 좀 볼록 튀어나온 것 같거든. 아 뭐, 그래요? 꿀밤 씨게 한데 맞은 맛밖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마. 자연스러운 게 좋아. 자연스러운 게. 성형 전 사진 줘봐 그러니까. 성형 전에도 이뻤어요. 어? 아 근데 이게 너무 못 나. 다 그렇게 얘기해. 나도. 아니 근데. 난 어 다 그렇게 얘기해. 진짜 이게 진짜 못생기게 나오거든요. 아니 무슨 아이라인도 지워져서 나오잖아. 아이라인 안 그린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못생긴 애가 아닌데. 그럼 좀 발 이거 대비를 좀 낮춰볼게. 네. 일단 내놔봐. 그리고 각도도 잘못돼가지고. 각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각도는 원래 이렇게 오른쪽 살짝 아주 살짝 오른쪽에 있어야죠.
아, 아주 살짝? 네. 아주 살짝 오른쪽. 이렇게? 어어, 괜찮아. 이거야? 어, 이거예요.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럴 수 있지. 아, 모바일 실물? 모바일 실물 어때? 고? 모바일 실물? 어, 어 나 모바일 실물은 괜찮아. 어, 아, 밥 먹고 갈게. 아, 밥 모바일 먹고. 가자고? 응. 밥 먹고 갈게. 아니야, 안 갈게. 왜 갑자기 가라 해? 아니, 모바일 실물로 보자 이거지. 그래요? 응. 모바일 실물. 나 선원정 사진 내 줘. 장 숟가락 내 두 개 다 썼다. 미안하다. 저 괜찮아요. 많이 안 먹어. 그래? 맛 없어요, 솔직히. 막내 씨벌놈이 뭐 씨가 이런 거 시켜 지랄이야. 내가 열받아. 나도 꼬리친 거 항나긴 했어. 무슨 인스턴트나 피자나 치킨 이런 거 뜯으면 좋은데, 그치? 응, 맞아요, 맞아요. 응. 병신 꼬리찜을 시키고 자빠졌어요. 설렁탕을 왜 처먹어. 아니 근데 아무튼 실물 한번 가게. 그 막내야 그것 좀 줘, 야방. 어, 핸드폰. 진짜 가요? 아니 너 가. 너 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네 모바일로 실물 캠을 이렇게 비춰준다 이거지. 아, 비춰준다고? 그거지. 야, 근데 또 댄스를 잘 추는 이유는 뭐 클럽을 많이 다녀서 그 춤이 잘 되는 거야? 아니면 네가 뭐 아이돌 연습생이었어? 아니면 춤을 따로 배웠어? 아니면 재능이야? 옛날에 방송 그거 했을 때 그때 막 춤도 추고 그리고 그 전에도 춤을 관심이 많아가지고 쳤다가 막 연예인 하고 싶어서 막 쳤다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클럽 조금 다녔다가. 당연히 다녀야지. 조금 다녀. 춤 좋으면 클럽 다 다녀. 응. 진짜 춤만 추러 가요. 춤이 좋아서. 진짜로. 진짜로. 그래, 넘어가자. 그래. 춤만 추러 가서 춤만 추고 오고. 응. 그럼 춤을 취미로. 아, 그래, 취미로 쳤는데 와, 최근에 나온 신곡까지 이렇게 잘 출 정도면은 평소에 이렇게 집에서 혼자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러나 보다.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노래 틀고 춤추고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춤을 좋아하죠. 아, 그 일단 춤에 일단 아프리카는 춤만 잘 춰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 역캠. 역캠 반은 먹고 들어가. 진짜. 그냥 마스크 끼고 춤이나 계속 출걸. 그래서 아까 내가 고민했다 했잖아. 아니야. 괜찮아. BJ명 설벌꾸로 해라. 춤은 취미, 본업은 헌팅. 진짜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일단 일반인 게스트들 딱 나오잖아. 설명을 해주잖아. 너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너가 뭐 사회적으로 뭐 인지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궁금한 게 없거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게스트 나오면 항상 컨텐츠를 했었어. 그냥 재미를 주고 뭐 약간 매력을 뽐내는 그런 걸 했었지. 다 이뻤죠? 너보다 이뻤지. 그럼 먹자. 밥은 뭐 꼬리찜 있어. 꼬리찜 무슨 꼬리찜이 없어. 맛만 보자. 춤 여기 춤. 콜라는 계속 먹고 가지고 있어. 아, 나 여기 앉아도 되겠지? 채팅 관리 좀 하세요. 예. 채팅 관리. 아까 농담 효과 해주셔야죠. 네. 해주셔야지. 성격 세상 좋네. 물론 웃음 많은 거죠. 아, 웃음은 진짜 많아. 웃음 많고 이뻐. 이뻐. 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지금 뭐 남자친구도 없고. 일단은 네, 컨텐츠 내가 컨텐츠는 내가 하는 거 이제 게스트 오면 코너 하는 거 이런 거 못 봤지? 네. 한 번도. 네. 그러면은
할게 없는 없는데 할 게 없는데 뭐 할 건 없어 딱히 딱히 할 건 없고 가까이 오니까 더 이쁘신데 그거나 할까 이상형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그거 이상형을 찾는 월드컵인데 소개를 해주면은 BJ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인을 이제 소개를 이제 네가 친구를 만들어 주는 거지 어 그 정도 너가 남자친구 없으면은 어 모바일 이제 가면서 모바일 가면서 모바일로 댄스를 즉흥으로 한번 보고 매력 어필하고 그 정도 방송하면 언제쯤 할 예정이야 하면은 뭐 하면 하는 거죠 바로 하고 자꾸 채팅 자꾸 보잖아 그러면은 그 신경 쓰이거든. 신경 쓰니까 채팅은 적당히 보면 돼 그냥. 야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물.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왜? 아 채팅 보면은 저 개 짜증나. 아, 재밌겠네. 아 그래? 그렇게 받아치면 시청자들이 욕하다가도 참지. 아이폰 아니야. 아이폰 아니야. 다행이다. 왜? 불안하게 나와가지고. 재수없어. 아 진짜 공주병. 아유. 아 누가 봐도 이쁘게 생겼다니까. 아니에요. 알았어. 비 온만 켰는데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그 뭐야 비춰드릴게요. 모바일로 자, 나 너 서윤이 다 아니 나래인 줄 아 나래 좀 닮았다고? 나래? 과연 실무캠 어떨까? 뭐 안 들어가죠? 아, 비밀번호 일치하지 않다네? 잠깐만 소통 좀 해주고 있을래? 비밀번호 좀 바꾸게 다시 박나래 닮았대 그 채팅 좀, 채팅 소통해줘 소통 아. 술안 닮았다고 박나래 문제야 트젠 아닙니다 나 트젠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자 채팅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팬채팅 잠깐 갈게요 앞머리 정리 아 비밀번호 왜 안 되지? 똑같이 쳤는데 이지아가 누구지? 이지아를 몰라? 이지아 거기 그 이디아 커피? 태양사신기 태양사신기? 응 캠 뚫고 앞머리 한 가닥 넘기고 싶네 와 씨 됐다 열받네 잠시만요 다시 킬게 비번을 치는데 자꾸 비번이 틀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서태지 전부인 난 근데 누군지 몰라 아 모릅니다 반말하면 안 되죠 반말해도 돼? 그거는 너 자유 와 어 안녕 이것도 안 되면은 못 보여줘요 못 보여줘 형들 어, 못 보여줘 실물을 이것도 안 되면 오리 비번을 치는데 자꾸 틀렸다 하니까 어 들어와 아이 몇 살이야
남자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 좀 듬직한 스타일? 등치? BJ 이하리님 닮으신 듯. 난 나 등치 크지? 아니요. 나 같은 색, 나 같은 스타일 딱 질색이야? 질색은 아닌데 원래 솔직히 말하면 좀 별론데 그 신호등에서 춤출 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좋아졌어요. 아 그지? 처음에는 싫어도 나중에 괜찮아지면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나는. 와 진짜 아프리카 개빡도네. 하지 마요. 아니 여기로 한 번만 해보고 여기로는 될 수가 있어. 어 나 그분 알아요. 그 트랜스젠더. 어 됐다 이제 됐다. 어 죄송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 저거 트랜스젠더라 그래. 자 이것도 못생겨. 나 어떡하냐. 아 너무 가까이 잡으면 좀 약간 그럴 수 있어. 어른이 될 테니. 이것도 내 실물이 아닌데? 아니요. 아니 가면 이것도 거, 내 실물이 내가 잡아줄게. 아닌데? 아니요. 아니 가면 될 거. 내가 잡아줄게. 잠깐만. 내가 잡아줄게. 잠깐만. 이쁘다는데? 이쁘다는데? 이것도 뚱뚱하게 나오네. 아 그만 좀 뚱뚱하다 그래. 안 뚱뚱해. 어 야 여기서 이거 이제 마스크 벗으니까 내가 직캠으로 직캠 느낌으로다가 댄스 한번 가자. 이걸로? 아 좋아요. 너가 노래 하나 검색해. 어 뭐 추지? 캠이랑 뭐가 다르냐? 뭐 저도 모르겠어요. 쌈싸라? 쌈싸라를 쳐? 쌈싸라? 어 21살 맞아요. 아 노래가 너 내 핸드폰으로 줘봐. 여기서 들어야 돼. 진짜 갑자기. 아 직캠 한번 가는 거지. 아 이거 머리핀이 아니라 붙였어. 어 비듬 아니야. 붙인 거야. 어 나가 아 니 댄스를 잘 추니까 너가 부탁을 하는 거지. 좀 너가 뒤로 가야 될걸? 이거 보이나? 얘가 근데 그런 건 있어. 그 약간 삐락 빼는 척 하면서 그냥 뻔뻔한 건 있어. 어 아니 지금 반응 아 좋대. 아 오케이 잘 추네. 개 뻔뻔해. 아이 봐, 쟤 뻔뻔하고 좋았어. 뻔뻔하고 잘 쳤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도 와서 다 해주네. 뭐 다 컨텐츠 같은 것도 다 할 것 같은데 다음에 만약에 BJ로 데뷔하면은 그때 컨텐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다 봤으니까 이상형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가자. 이상형 월드컵 와 진짜 오랜만인데 이것도
이것도 좀 오랜만이다. 야, 잠깐 매너 채팅 하세요. 매너 채팅. 충분히 예뻐 그런 남자 때문에 상처받아 울기에 너 너무 아름다운 걸. Yeah. 고개 들어봐 화장이 이게 뭐야. 그 손 내려봐 또 울었니 설마. 몇 번을 말했어 그날.